맥북에서 팝콘 소리 난다고? 이제 CGV 취직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를 직구해서 거의 2주가량 사용 중인데 처음에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서 좀 실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게 17년형 맥북 프로였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할 때와 렌더링할 때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발열도 통풍이 잘 되는지 기존에는 영상 편집을 하면 진짜 뜨거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얘는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6인치 맥북 프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고스팅 현상입니다. 고스팅 현상은 보통 뭐 잔상처럼, 예를 들어 창을 하나 열었다가 이거를 닫게 되면 마치 그 OLED의 잔상처럼 그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LCD는 시간이 지나면 잔상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번 16인치 맥북 프로의 이슈는 길게 잔상이 남는 게 아니라 짧게 잔상이 남는 것입니다. 스크롤을 해보면 원래 빠르게 움직이면 잔상이 조금씩 남기는 하지만 이 맥북 프로 16인치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 맥북 프로로 영상 편집이나 이것저것 사용을 하면서 사실 많이 이야기하는 고스팅 이슈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모니터와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16인치 맥북 프로의 잔상이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LG 모니터도 짧은 잔상이 아니라 창을 오래 띄어놓으면 그 흔적이 남는 잔상이 발생하곤 했는데, 사실 그냥 16인치 맥북 프로만 보면 그냥 눈이 좀 아픈데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15인치 맥북 프로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16인치고 오른쪽이 15인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15인치와 16인치와의 잔상 차이를 크게 느끼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모니터와 비교하면 16인치 맥북 프로의 잔상이 꽤 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이렇게 이제 고스팅 이슈가 나타나는 것은 맥북 프로에서 사용하는 IPS 패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뭐 백색 균일도, 뭐 명암비나 화질 이런 게 진짜 최상급이긴 하지만 IPS 패널의 특성상 응답 속도가 늦습니다. 아마 고스팅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IPS가 아닌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셨던 분들, 별로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IPS 모니터를 주로 쓰시던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마 이 16인치 디스플레이의 수율이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은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는 사운드 팝핑 현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고스팅 현상보다 진짜 신경 쓰이고 와 완전 미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운드 팝핑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탑재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고. 들리시나요? 알고요. 멈추거나 넘어갈 때 팍 하는 소리가 나요. 박차를 가해줬어. 이것도 소리가 없는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소리가 들어간 부분. 앞 글자가 다른 지금 들리죠? 이렇게 팍팍 소리가 멈추거나 넘어갈 때 무조건 팍팍 튀는 현상이 발생해요. 저는 이제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엄청 신경 쓰이지만 만약 유튜브에서도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 이거는 와, 저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주로 누르기 때문에 진짜 미치도록 신경 쓰이는 이슈입니다. 이거는 진짜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 팝핑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품질은 진짜 미친 듯이 만족스러웠지만 이 팝핑 때문에 칠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렸던 간단 해체쇼입니다. 오늘 열어볼 제품은 16인치 맥북 프로. 비교를 위해서 전에 있었던 15인치 맥북 프로, 초고사양 듀얼 스크린이 들어간 에이수스의 젠북 프로, 이 세 개의 제품을 모두 열어볼게요. 일단 열기 전에 모두 전원을 끄고 가장 먼저 전에 쓰던 15인치 맥북 프로부터 열어볼게요. 그냥 뒤에 있는 나사만 풀어주면 쉽게 열 수 있는데 맥북 프로의 나사는 좀 특이하다. 나사를 모두 풀고 나면 이렇게 하면 하판이 분리되었습니다. 거의 2년 넘게 쓴 맥북 프로인데
이렇게 지금 먼지가 꽤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청소를 해주면 좋고, 내부의 모습은 연식치고는 생각보다 깨끗해요. 다만 밑에 있는 배터리는 좀 빈 공간이 많게 설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분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배터리 라인, 서멀 그리스 제도 포화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쇼트가 날 위험이 있으니 배터리를 먼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팬 쪽에도 여기 먼지가 연식이 있는 만큼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맥북을 열어보면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서 말하는 메인보드, 이 로직보드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초록색이나 파란색 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그나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검은색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메인보드의 설계는 거의 변태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젠북 프로 듀오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도 i9-9980HK가 탑재되어서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꽤 고사양입니다. 젠북 프로 듀오도 나사를 열면 하판을 쉽게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하판의 무게가 야, 맥북 프로와 차이가 커요. 맥북은 되게 얇은 알루미늄의 느낌이라면 얘는 좀 단단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내부의 모습은 이거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모델이다 보니까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쿨링팬이 얘는 양쪽 위아래로 있습니다. 여기는 CPU와 그래픽카드가 있고, 아마 왼쪽이 CPU, 오른쪽이 그래픽카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 제품을 사용했고, 얘는 내부가 엄청 많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부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얘는 메인보드를 초록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얘는 CPU와 그래픽카드 위쪽에 스크린패드 플러스가 있고, 또 밑쪽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노트북 아래로 나오는 발열은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키보드는 열이 발생할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는 발열을 크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보다가 다시 맥북 프로를 보면 이야, 진짜 공대 감성의 디자인을 더한 진짜 깔끔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뭐 사람으로 치면은 내 심장이 예쁜 느낌? 그럼 이제 16인치 맥북 프로의 내부 모습도 살펴봐야죠. 하단 나사의 길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16인치의 나사가 조금 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요거를 판을 열면 15인치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틀의 차이는 없지만, 새로운 맥북 프로는 테이프의 영역이 더 짧아졌습니다. 이제 내부 모습을 보면 여기 하단에 있는 자석,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에어팟을 붙였던 그 자석, 이것도 15인치와 비교하면 자석이 더 작아졌어요. 그래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건, 기존에는 배터리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다면 얘는 좀 더 타이트하게 채워졌습니다. 100W시에 가까운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공간을 보면 더 탑재할 수 있었지만 더 채우지 않은 이유는 뭐 무게의 문제도 있지만, 노트북을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100W시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내 배터리 제한을 위해서 맞췄고, 또 이야, 이번에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스피커의 디자인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 맥북 프로가 총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갔거든요. 양쪽에 아마 3개씩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맥북 프로를 보면 상판에 있는 구멍이 스피커 구멍이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소리는 하단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좌우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팬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존에는 왼쪽에 실드캔이 모두 이제 감싸져서 부품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실드캔이 밑쪽에는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중앙에 CPU와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래픽이 바뀌면서 요 이제 그래픽 영역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드캔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가 모두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가 32GB 램, 여기는 무선 랜을 위한 안테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2TB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더 커졌다고 하지만 그래픽카드가 커져서 바뀐 것 말고는 35%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팬의 크기는 좀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맥북을 분해해보니까 애플은 진짜 설계에 있어서는 거의 변태급으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430만원에 팔리고 있는 젠북 프로 듀오와 비교해도 얘가 CPU는 같은데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 AMD를 썼거든요. 근데 이 내부의 설계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맥북 프로는 이제 고가의 노트북,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는데 출시되자마자 고스팅 이슈, 사운드 팝핑 이슈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저는 고스팅 이슈보다 사운드 팝핑이 너무 거슬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스팅 이슈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16인치 맥북 프로를 구입하실 분들은 실제로 한번 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잔상이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막 어지러워서 쓰기 싫게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이제 16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해본 후기, 아니면 이제 고급형과 기본형의 성능 차이,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위기는 기회다. 맥북 프로는 이슈가 끝나야 되니까 크램을 사야겠지 뭐야?